전문가들은 또 내년 연초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부터 자 새해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요즘에 가장 또 관심 높은 쪽은 여전히 네. 에너지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어떤 최근에 에너지 가격들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쪽이 전력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중에서 일진전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 일단 전선 쪽에 어느 정도 매출을 끌어가고 있고 초고압선 그리고 중고압선 쪽에서 매출이 한 77%, 그리고 또 전력기기죠. 개폐기 변압기 쪽에서 22% 정도를 가져가면서 전선 사업부 쪽에서는 국내 3, 4위 정도의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과 무관하게 이쪽에 대한 투자,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집중되고 있는 차원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계속 확대되는 흐름들 쪽에서 변압기 쪽에 대한 쇼티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전 변압기 조달 기간들도 과거보다 다르게 과거에는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쇼티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높은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들, 특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니까 한 220억까지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가 204억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분기가 작년 한 해치를 넘어가서 올해 실적 호조에 대한 분위기는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시총은 2000억대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를 반영하면서 좀 더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 약 한 5,300원대 밑에서 대관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난 고점대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약 한 6,500원대 정도까지 해서 목표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전기의 새해 첫 종목으로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내년 초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원택을 선정했습니다. 뭐 네. 오늘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권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유는 뭐 일본도 그렇고 인도, 미국도 이제 좀 입국자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제가 어딘지 까먹었는데 그 중국에서 온 비행기 절반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할 듯 정도라고 하니까요. 약간 변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일정 시간 지나면 해제가 될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혹은 뭐 PCR 검사 해제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내년 1월 8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바로 뭐 해외여행이라는 게 일주일 만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몇 달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 그러한 그 해외 다른 국가들의 약간 입국자 규제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코로나 봉쇄 해제에 대한 어떤 그 리오프닝 수혜주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북미 그리고 남미 쪽으로 해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는 불황에 대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번 시작을 하면 끊을 수 없는 게 이 미용 시장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력 제품 올리지오 관련해서 국내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고가 라인업이 아니라 중저가 라인업이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편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안정적인 수급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목표가 5,500원 계속 열어놓고 있고요. 4,3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해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역시 내년에 또 가장 또 관심이 가는 테마이고 종목들일 겁니다.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짧게 해야 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는 코세스라는 종목을 관심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의 특징은 지금 내년에 강하게 또 불러일으킬 AR, VR 관련된 장비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OLED 제조 장비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 LED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저 리페어 장비, 특히 이 회사는 레이저를 활용한 드릴링이나 또 관련된 반도체 장비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수율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장비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북미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쪽으로도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납품했다. 한 매출액의 한 24% 정도 해당되는 정도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마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시도하는데 시장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 쪽에서 네.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약 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세스까지 내년 초에 저희가 첫 거래일에 노려볼 만한 좋은 종목들,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올 한 해도 계속 좋은 종목과 투자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1년 동안 시황 정리 또 마무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내년 초에 또 새해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